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무역협상이 진행 중에 있죠. 그 나라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5시부터 된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네. 뭐 좀 나온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게요. 일단 뭐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죠. 낙폭을 줄인 이유. 어제 이게 이제 미국 S&P500의 일종 차트인데요. 어제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합니다. 하락폭을 막 키우던 도중에 여기서 트럼프가 한마디 합니다. 시진핑으로부터 뷰티풀, 아름다운 뷰티풀 레터. 네, 뷰티풀 레터를 받았고 저기 그 연애 편지를 꽃 편지지에 썼나?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뭐 문제는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예, 이번 주에 협상 타결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맨날 허는 소리죠.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아니 지난주 주말에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 발효를 얘기를 했던 내용, 그건 뭐였냐면 일단 지난주까지 무역 협상에 관련돼서 이미 다 타결이 된 거예요. 초안까지 나왔고. 근데 그거를 중국이 일부를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뭐 미국은 이게 저기 합의된 초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중국 쪽에서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저기 그 중국 쪽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지. 뭐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우리가 저기 전 미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에이 성조기야. 그러면서 일단은 뭐 문제가 생겼던 거죠. 어제 우리나라 증시 하락 요인도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줬습니다. 다만 이제 낙폭을 상승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 이제 그걸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침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저기 그 유어 부총리가 와서 저기 그 협상이 잘 될 것으로 본다.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기 그 관세 부과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다. 그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그 조울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맥락이 있는 겁니까? 그게? 그냥 뭐 이상한 소리를 한 거고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어제 피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발언을 했을 경우에 중국도 중국이지만 미국 기업들의 우려감이 장기화될 수 있다. 있죠. 당연하죠. 산업제약 IT 같은 경우는 대중국 매출이 많은 산업제약 IT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세 발효로 인해서 수입을 하잖아요.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는 다 그 품목들인데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파는 것들인데 그쪽들 소매 판매 유통 업체들의 실적도나 결국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위축이 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격화돼 버리면 엔화도 엔화지만 엔화도 강세를 당연히 보이겠지만 달러화도 강세폭을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자산 선호.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관세 발효로 인해서 물류 부담, 물류가 이제 줄어들면서 유럽과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경기둔화 이슈가 확대돼 버리면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가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자체가 하향적인 폭이 확대돼 버립니다. 지금 그나마 그 실적 추정치가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었던 미국 증시인데 이 결과 자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향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미국 경기 부양책을 또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일단은 재정정책 관련돼가지고 인프라 투자는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화정책도 언급될 수가 있죠. 미 연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급을 했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중국과 유럽 이슈, 이 경기둔화 이슈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돼버리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시 이제 비둘기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더 나아가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위축이 돼버리면 미국 실적 둔화돼버리면 기업 그 고용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용이 약화돼버리면 소비가 감소를 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미국 성장률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연준의 금리나 촉구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조정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연준의 비둘기적인 색채로 전환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쁘진 않은 거죠. 작년 4분기 때 갑자기 그 9월 30일에 관세 발효하고 나서 시장이 확 빠져고 나서 더 빠졌던 요인들은 뭐였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월 달 금리 인상까지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조정이 과거와 달리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자, 그러면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근데 그 바닥을 어딘지 모르죠. 아무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결국은 조정을 보이고 나면 바닥을 확인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요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이 먼저 반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최악을 저기 그 상정하고 전략을 짜는 것도 저기 의미가 있으니까 만약에 저기 그 이 주말에 타겟이 안 됐어요. 그럼 그다음 스텝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전에. 예, 왜 그러냐면 그 미국 현지 시각으로 10일 날 0시부터 관세 발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오후 1시예요. 1시.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이번 그 무역 협상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게 되면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만약에 지난주 주말에 합의했던 그 초안에 대해서 중국이 인정을 하면서 한 발 물러서버리면 일단 뭐 타결이 되는 거니까 끝난 거고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안드렐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좀 더 가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 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안드렐리를 펼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부결이 됐을 경우에 그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관세가 유예가 되고 그 다음에 협상은 지속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의 흐름에 어느 정도 안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게 일단은 뭐 타결이 안 된다는 조건 하에서 본다면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네. 그래서 이게 되면 되돌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근 들어서 빠졌던 것들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인데 일단은 타결이 안 됐는데 관세를 발효를 합니다. 관세를 발효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와버리면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겁니다. 이미 반영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관세 발효하고 나서 서로 치고패고 싸우면 시장은 변동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경우에 지난번 저점 그러니까 PBR 12개월 포워드 PBR 0.8배 그게 2000포인트인데 그 정도까지도 빠질 수는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준 그다음에 인민은행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그 비둘기적인 색채를 펼치고 있다는 점 이걸 감안하면 그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2050에서 2100 사이 그러니까 어제 저점 그 정도 선 근처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몇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장중에 또 나왔던 내용은 3250억 달러에 대해서 그 상품 리스트를 작성 중이다라는 그 코멘트가 나왔었지만 그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요. 장막판에 이렇게 슬쩍 밀렸던 내용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에서 그 내용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던 모습. 그거는 뭐 나중에 긴 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시장참여자들이 이번 오늘 오전에 봐야 되는 시점은 뭐냐면 자, 관세를 발효하냐. 당연히 발효하겠죠. 관세 발효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협상을 지속하느냐 마느냐예요. 이제 뭐 저기 그 결렬되고 다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앉아서 계속해서 하기로 그렇죠. 하느냐. 네. 근데 이제 장 마감 후에 방금 전에 나왔던 내용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세무국에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 자 10시 그러니까 10일 날 0시 기준으로 해서 관세를 발효한다. 그런데 미국으로 유입되는 그 시점이 아니라 중국에서 출발하는 시점. 이거 뭐냐면 시간을 더 준다는 얘기네. 배로 출발하면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비행기로 가더라도 한 하루가 이상 거예요.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보였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것보다 대서양으로 돌아가면 희망봉을 돌아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한 두 달 뭐 이렇게 걸리고. 그러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보통 딱 0시 기준으로 딱 하면 그때 통과되는 상품들부터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 중국에서 출발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도 모든 것은 트럼프죠. 그렇죠. 이따 한시에 봐야 되고, 혹시 그 중에라도 그 사이에도 속보가 나오면 우리 저기 그 메신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채널 K로 좀 저기 정보를 톡수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뭐 그렇죠. 네. 예. 그때쯤 되면 뭐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 1시 정도 되면 그 전후에 뭐 장 마감 시황 네. 그 관련돼 가지고 대충 뉴스가 나가니까 그거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